난난난. 아, 삭발이요? 네, 저도 삭발은 군대 이후, 그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군대 말고도 그 중학교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포 같은 상황에서 하우저 패밀리를 몇십 번이나 후드려 팼길래. 자, 일단 우리 그 아리스를 깨워주겠습니다. 자, 치유약으로 아리스를 좀 깨워주고, 아리스를 깨워주고, 그 다음에 요 카린을 깨워야겠죠. 리커버리로 카린을 깨워주겠습니다. 나나나나난. 아, 근데 진짜 일이라던가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은 저 막 빨간색이라든가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특이한 색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무난한 색 말고, 너무 막 상대로 하여금 거부감이 드는 그런 색 말고, 그런 색 말고 특이한 색,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든가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럴 수가 없네요. 자, 다시 한번 홀드 써서 요 녀석을 마비를 시켜주겠습니다. 네, 거의 다 그 막 제일 처음에 왜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그니까 제가 한 초딩이라던가 중딩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들 브릿지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브릿지 어릴 때는 그런 거 한 세네 번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난하게, 아이 또 걸렸어, 무슨 풀리면 계속 걸러. 어쨌든 간에 그런 거나, 그리고 뭐 노란색, 그리고 아까 말했던 블루블랙, 그리고 또 갈색, 요런 걸 많이 해가지고 특이한 거는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고양이를 계속해서 잡아봅시다. 자, 등 뒤에서 이렇게 썰어주고요. 좋습니다. 요 정도 HP면 아마 사라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설마 못하지 않겠지. 네, 완전 파랑. 완전 파랑. 파란색은 안 이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냥 연예인들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난. 유승준. 유승준 머리 꼬랑지 그 내리는 거. 자, 여기서 일단 뒤에 좀 빠져있겠습니다. 아까처럼 또 아리스가 상태 이상이 빠져버리면은 치유의 곳을 또 써야 되니까, 아리스를 뒤에다 뺀 다음에 요 상태에서 매직 실드나 적당히 암호한테나 걸어주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난. 자, 턴 종료. 우리 잘했다 이범호님, 별풍선 5개, 아까 이어서 추가적으로 5개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방송 힘내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호님. 자, 가서 그 다음에 고양이 때려주고, 역시나 흰 고양이, 오케이 버텼다. 자, 흰 고양이는 역시나 물방이 낮아가지고 잘 버티지 못하는데, 요번엔 잘 됐네요. 잘 됐다. 네, 스티븐 살아있나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막 영화도 찍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고양이들을 이렇게 불태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HP가 달아있는 캐릭터가, 오케이, 알이 있네요. 알 여기다가 힐링.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라디슈 에이드.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 그분 노래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 노래만 좋으면 노래는 듣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그런 파랑, 그 다음에 그런 것조차 인정해주면 안 된다, 요런 파랑 되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자, 21. 아, 이게 또 유승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자, 일단 카트린의 HP가 114나 되니까 여기서 이 R로 한 대 때려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여기쯤 매치하고, 그 다음에, 아, 뒤에서 누군가 조정했다고? 어허. 자, 그 다음에 다시 에이드를 써서 카린을 회복해 주겠습니다. 네, 강추천 노인정 나랑드 사이다. 이게 뭐지? 저게? 저게 뭘까? 자,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직 실드 쓰고
해독차 한번 쓴 다음에 요번 미션을 이제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자, 해독초를 하나 쓰고 클리어 합시다. 나나나나나나나. 어우. 아, 근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되게 리얼하게, 그니까 다른 게임 같았으면은 되게 귀엽게 녹음을 하잖아요. 귀여운 소리를 녹음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고양이 울음소리는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그런 소리를 녹음을 했다. 자, 여기서 저 친구, 저 까만 친구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아 근데 또 여길 뚫어주면 분명히 카트리네가 이렇게 처박힐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런데. 자, HP가 다 차있었네 우리 아리. 자, 여기서 카리누를 한번 플래시 도박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걸려라 걸려라 걸려라. 자, 플래시. 자, 과연 오케이, 걸렸다. 좋아요. 자, 그리고 원래 아리스로 요 녀석을 풀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나 라디쉬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어. 안 움직인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위치는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라디쉬를 풀어주겠습니다. 자, 라디쉬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웅크리고 있는 요 친구 카린으로 한 대 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라로 막타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린으로 때려주고 사라로 막타 치겠습니다. 21. 자, 여기 빠지고 사라로 막타를 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고양이한테 깔리고 싶다고요? 아, 그 막 털 복슬복슬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나봐요? 39의 데미지 좋구요. 여기서 라디슈도 에이드 같은 거 써가면서 경험치를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노는 캐릭터 없이 버프 같은 거 쓰면서 경험치를 쭉쭉 올려주면은 아마 나중에 전투할 때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야, 크리 떴다. 44. 야, 아프게 때리네. 일단 38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아마 이 알이 정면에서 때리면 안 죽을 거예요. 이렇게 4의 HP가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버프 다 쓰고 끝냅시다. 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난난난. 아,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에이드를 써줄 친구가 있나요? 없죠? 알밖에 없었지? 그러면은 라디슈는 해독초로 경험치 올리고 해독초. 자,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사라가 혹시라 딜이 안 뜰 수도 있잖아요. 히트블레이드를 걸어준 다음에 뒤에서 확실하게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거의 100%죠. 이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레벨 14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스틸이 기억했다. 약간 그 리안과 겹치는 그런 이미지죠. 뭐야 이건. 이래선 이벤트가 될 수 없잖아. 티티 아저씨! 우와, 카린!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야? 에헤, 죄송해요. 점점. 자,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면 놀라긴 하겠다, 확실히. 실은 기니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 우리들 3.15의 미인 콘테스트에 나가고 싶어요. 뭐? 안 돼요? 그렇게만 해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에? 실은 이번에 참가할 여자아이들이 모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어. 왜요? 바보 같은 얘기지만 다이어트를 지나치게 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글래머가 되려고 과식하기도 해서. 어머나, 너희들에게 미안하지만 빨리빨리 준비해라. 고마워요. 왜 그래? 실은 콘테스트에 입을 수영복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자, 뭔가 버튼을 누르니까. 대체 이런 거 왜 갖고 있는 걸까? 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으로 가져가도록. 대체 이런 걸 왜 갖고 있는 걸까? TT, 모두 어디서 난 것일까? 대단하다, 진짜. 아, 근데 되게 아쉽다. 다른 참가자들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쓰던 캐릭터들 말고 다른 참가자들도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다. 자, 어쨌든 묘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묘지 쪽에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죠. 묘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없네. 누구의 묘일까? 마음이 아름다운 소녀, 여기에 잠들다. 무슨 관계일까? 네, 마치 이즈레님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이, 제가 저렇게 삐뚤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여기서 해독초를
10개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레벨업용 해독조 그리고 치유약 또한 3개 있으니까 2개 더 사자. 이렇게 산 다음에 가게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길드에 가는 것밖에 없죠. 이제 길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따 있어. 아까 왔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해변 축제는 굉장하다죠? 모두 다 구경 가던데 빈집을 알아채고 도둑이라 들어오면 어쩌지? 내 얼굴에 뭐가 붙었어요? 마침 잘 맞춰서 와줬어. 일이다. 기다려 가스톤. 이 일은 그녀에게 무리야. 그러나 잠깐, 나에게 무리라는 걸 듣고 그냥 넘기기 어려운데요. 아니, 그렇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무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 그렇군. 가스톤, 카린에게 설명해줘. 아, 예. 벌써 이거구나. 야, 벌써 광산 가는구나. 어트랙터 북쪽에 있는 광산에서 소규모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갱내에 몬스터가 나타나는 것 같아. 이 광산에서 채취되는 광물 자원은 어트랙터의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야. 서둘러서 원인을 조사하고 제거시켜야 해. 광산? 뭐야, 겨우 광산에 놀라다니. 어두운 곳은 무서워하나 보지? 하하하하. 가스톤! 깜짝? 너는 모를 거야. 카린은 어렸을 때 양친을 마물에게 잃었다. 티티 아저씨 괜찮아요. 그때 카린은 엄마의 제치로 지하실에 숨겨졌다. 이 아이는 암흑 속에서 양친이 참사당하는 것을. 그만해요. 미안해. 괜찮아요. 이미 옛날 일이고 이제 어두운 것은 겁나지 않으니까. 그래,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라. 정말 괜찮다니까. 그런데 광산 안에 등은 켜져 있는 거죠? 그럴걸. 그렇다면 빨리 가서 해결해야죠. 아, 잠깐. 아까는 내가 실수를 했어. 미안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그죠. 카린 이쁘게 정말 잘 컸죠. 왜 그래, 카린? 안색이 나빠 보여. 응,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일하자고. 라고 하는데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기 전에 혹시라도 그 템 같은 거 정비할 게 있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게 추가가 되긴 했는데 이 중에 딱히 살만한 거는 자, 비지. 비지찌개가 참 맛있지. 비지찌개에다 돼지고기 넣고 끓이면은 정말 꿀맛인데 볼까, 뭘 딱히 안 사줘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냥 사지 말고 가봅시다. 혹시라도 여기서 템만 샀다고 게임 오버 되겠어? 자, 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광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감기엔 파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상하네? 골렘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몬스터가 아니야. 그럼 어딘가에 골렘을 만든 두목이 있다는 얘긴데. 그렇지. 자, 7일째 광산의 마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적을 전멸시켜라. 직선 좋다. 자, 직선 공격을 하기 전에 히트블레이드로 최대한 강화해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주말 히마맨은 몇 시부터 하시나요? 평일엔 유튜브 구독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제가 방송을 7시부터 합니다. 7시부터 하는데, 네, 맞아요. 요번 주에는 제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요번 주에 토요일에 정모가 있어가지고, 요번 주 토요일 방송은 금요일날 땡겨서 합니다. 자, 라디슈는 요번에도 여전히 그냥 해독초 셔틀. 자, 어쨌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도 마무리가 안된다 그거지? 4가 남아있는데 얘네 마법 들어가나? 잠깐만. 돌골렘은 아마 마법이 안 들어갈 건데 록골렘. 록. 아, 바위라고 합니다. 이 바위골렘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마법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일단 마방력을 볼까요? 자, 마학력이 99네요. 그리고 얘는 92. 오히려 스톤골렘이 더 낫네? 네, 둘 다 안 들어가겠네, 그냥. 자, 매직 실드라도 대충 걸어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토요일날은 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록골렘, 그 록스피릿이 있는 그런 골렘이죠. 자, 29 데미지. 잘했어. 잘했다. 잘 막았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HP가 달아있는 친구, 요 친구죠.
자, 저 친구의 경험치는 라디슈한테 줄라 그랬는데 이게 때릴 수 있는 이 거리가 안 나오네. 일단 그러면 여기서 알 친단 빠지고 락앤롤 그렇습니다.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라디슈 4 정도는 깎을 수 있겠죠. 그래도 4는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하 정말 참 진짜 이라니 홍진호 씨를 좋아하시나 본데. 자, 히트블레이드를 사라한테 써주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라디슈는 자 마음같아서는 로드 한 다음에 라디슈한테 히트블레이드를 걸어주고 그 상태로 잡고 싶은데 또 그러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네, 토요일에 우방 내렸으면 좋겠다. 제발 그런 말은 좀. 자, 어쨌든 여기서 스톤골렘 때려주겠습니다. 44. 아, 무기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무기를 안 샀기도 하죠. 자, 우리 돌머리 알이 잘 버티고 있는 가운데 저 이짜리는 라디슈한테 여전히 경험치를 주겠습니다. 저 스톤골렘도 저렇게 막 으쌰 으쌰 할 때 되게 귀엽지 않나요? 나의 그 미적 센스가 이상한 건가?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게임은 파렌 택틱스 2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페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힐링을 했네. 젠장. 자, 여기서는 할 거라고는 히트블레이드 하나밖에 없네요. 히트블레이드 해주고 힐러는 두 명으로 쓰면 되겠다. 아, 그러네요. 현재 시간 11시 57분이네. 자, 현재 시간 11시 57분이기 때문에 12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오른쪽 아닌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업버튼을 누른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추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하나 뜰 뿐이니까 이럴 수가. 미스. 꼭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미스가 난단 말이지. 자, 어쨌든 그럴 뿐이니까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지나서 업버튼 리셋되면은 다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자. 힐링했고 혹시라도 얘네 때릴 수도 있으니까 뒤로 좀 빠져있을게요. 너무나 무서운 것. 자, 턴 종료. 네, 마비요? 뭐 플래시나 그런 거 한번 써보자고? 야, 라디슈 정말 방어력도 제가 방어구를 안 사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나 약한 것. 네, 데미지가 1 들어가면 경험치 1 주는데 미스가 뜨면 7이 오르는 마술. 그죠, 이 파텍 같은 경우는 저걸 만들어놨으면 안 됐어요. 저 미스 경험치라고 하는 그 경험치를 만들면 안 됐는데 그게 좀 게임의 밸런스를 파괴한 요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즐겨찾기. 레벨 14가 되었습니다. 개꿀 게이득.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플래시를 쓴다고 해도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애매한 게 플래시를 쓰면은 경험치를 별로 못 먹으니까 그 카린의 경험치를 별로 못 먹으니까 왠지 쓰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라디슈가 이 상태에서 한 대 치고 사라로 막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히트블레이드를 그래도 세 번을 썼으니까 딜이 좀 나오죠? 좋습니다. 요렇게 28의 경험치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라디슈를 사랑해주세요. 뭔가 그 안경 캐릭터 좋아하시나봐요? 하드 얀데레의 상징인 안경요? 뭐야, 라디슈 죽었네? 자, 라디슈 사망. 봅시다. 여기서도 요번에는 사라한테 많이 썼으니까 아란테 한번 써주겠습니다. 자, 아란테 히트블레이드를 한번 써주고요. 한 턴에 하나씩 잡아야겠죠. 위쪽에 페어리가 있기 때문에. 64의 데미지. 아, 그래요? 저는 저번에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게임에서 나오는 안경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현실에선 상관없는데 아이, 또 깔짝깔짝 남는 거 보소. 자, 여기서는 보자. 리커버리로, 아니 리커버리 아니죠. 그 리젤렉션을 살린 다음에 몸빵용 캐릭터를 하나라도 더 살려주겠습니다. 자, 45를 채웠고 이렇게 요 녀석이 몸빵을 하는 사이에 자, 에이드로 우리 사라를 채워주겠습니다.
네, 흑발 직모 장인, 흑발 직모 장발이 취향이셨던가요? 뭐, 흑발까진 아니어도, 긴 머리를 좋아하긴 해요. 네, 긴 생머리를 좋아하긴 하죠. 아, 세라자드 제외. 그렇습니다. 세라자드는 안 좋아합니다. 야, 아까부터 알 되게 잘 막네요. 우리 알이, 좀 많이 맞아봤어, 어디서. 저 맞을 때 저 웅크리는 거 어디서 좀 많이 맞아봐가지고 정말 잘 막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아, 조정린, 그거는 제가 방송하는 내내 하는 말이고. 아세로라? 아세로라도 이쁘죠. 자, 봅시다. 여기서 HP가 그렇게 찬 건 아니니까 요번 턴에 아마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67의 HP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그 사라의 히트블레이드로 히트블레이드를 건 사라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게 또 하필 이 뒤에서 쳤으면 확실한데 뒤에까지 갈 수가 없죠? 아, 51 역시나 막탈치기엔 조금 모자란 데미지였네요. 좋지 않습니다. 아, 결국엔 R로 마무리했네요. 자, 이렇게 R로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라디슈는 템을 먹는 그런 역할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드, 자, 에이드를 써주겠습니다. 네, 12시가 넘었으니까 업버튼이 이제 리셋돼가지고 추천 누르신 분들, 그러니까 업버튼 누르신 분들도 다시 한 번씩만 업버튼 한 번씩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직실드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일단 쓰고 봐. 일단 쓰고 보고, 자, 그 다음에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R, 제가 R입니다. 저는 R 하면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메카물의 R 그런 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 풀메탈 패닉의 R 막 그런 거. 그러고 보니까 풀메탈 패닉도 이제 방영 시기가, 그러니까 4기 방영 시기가 나왔던데 내년 가을로. 기다리신 분이 있으려나? 자, 어쨌든 여기서는 R로 이 페어리 때린 다음에 남은 HP를 카린으로 빼겠습니다. 자, 몇 남았죠? 18이 나왔으니까 아주 좋은 숫자죠, 18. 자, 요거를 카린으로 막타를 오랜만에 주겠습니다. 파렌택틱스 실화인가요? 아니, 이렇게 또 실화충이 또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항상 그 게임 보면서 실화인가요? 막 요런 거 되게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와, 힐다로? 야, 어떻게 이걸 못 잡냐. 저건 좀 아니잖아. 자, 여기서는 이 요정을 잡는 게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의 막탈 쳐야겠네. 아니, 막탈에 사라의 마법을 한번 써야겠네요. 아, 뭔가 골렘을 안 치는 게 굉장히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리고 R HP가 굉장히 없죠. R을 회복해 주겠습니다. 네, 실화가 될 애니메이션? 뭘까요, 과연? 빼방 아재? 자, 일단 뒤로 빼겠습니다. 골렘한테 맞으면 얘네들은 거의 골로 가니까 뒤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사라 이동 안 했으니까. 자, 라디슈가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아, 우리 불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 죽었네? 야, R은 그래도 레벨이 좀 높으니까 그래도 맞는 거를 충분히 3방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R이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시간이 12시가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고 있네요. 자, R, 자, 스톤. 이게 더 세 보이니까 스톤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린의 히트블레이드. 자, 히트블레이드를 쓴 다음에 뒤에서 치겠습니다. 네, 워3? 자, 그 다음에 여기 근처로 와서 45. 야, 히트블레이드 썼는데도 오케이. 충분히 마무리 되는구나. 자, 500골드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드, 에이드를 먹여서 요렇게 힐링. 네, 아, 네, 미오느님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미오느님 같은 그런 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레님, 코룸 시리즈도 방송에서 해보셨나요? 네, 코룸 2랑 3를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1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그 올드한 느낌이 심해가지고 잘 방송에서 하기에 좀 그랬고, 2랑 3 했습니다. 야, 둘 다 죽었네. 그리고 그 외전해달라 요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좀 고민 중입니다. 외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렇게 부활시켜주고, 자, 고기방패가 하나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저 고기방패를 좀 깨워야 될 것 같은데, 59, 그리고 HP가 얼마 안 남았고 히트블레이드 썼으니까 아마 잡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리젤렉션으로 고기방패 1을 살려주겠습니다. 자, 우리 고기방패 1, 라디슈, 부활! 드로이아는 안 해보셨겠죠? 네, 드로이아는 방송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따로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즐기는? 자, 일단 여기 가서 배치하고 힐링을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전투에서는 아리스가 그... 한 방에 무조건 죽으니까 힐링을 할 필요가 없겠네. 네, 우사밍님, 우리 17세 여우생 우사밍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29의 데미지. 으쌰 으쌰 으쌰. 아, 추천받고 때?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턴에 한 마리씩 사라와 알로. 근데 이거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거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해봐도 느끼는 건데 히트블레이드를 안 섞어서 했으면은 정말 더럽게 어려웠겠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버프 스킬이 써가면서 잡는데 막 아무것도 모르고 버프가 뭐고 디버프가 뭐고 막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을 시절에는 정말 어려웠겠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네, 레벨업 모션들이 귀엽네. 그쵸? 핵귀요미들. 자, 힐링을 써가지고 HP 다른 캐릭터들 힐링을 해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7분 여러분들은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녹방으로 틀면은 이게 녹방이 되겠죠? 자, 이제 또 12시가 지나가지고 이제 목요일이 됐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목, 금 요렇게 평일이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들 주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직선거리다. 자, 이렇게 한 대 때려주면은 HP가 별로 안 남겠죠? 108. 원킬. 방금 히트블레이드 한 방의 효과가 좀 없지 않아 있었네. 여기서 히트블레이드 써주고. 네, 배고프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아, 회식하세요? 아이고. 그 공포의 회식.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 바빠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식을 못하고 그냥 퇴근할 때 저녁 식사라든가 그런 건 많이 하는데 회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자, 어쨌든 여기서 요 두 친구들, 노는 친구들 해독초를 써가지고 경험치를 추가적으로 헤이스트를 기억했다! 드디어 이제 라디슈가 헤이스트를 이용해서 해독초를 안 쓰고 좀 간편하게 레벨업을 할 수 있게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우리 돌머리 알한테 매직 실드 걸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식으로 인한 휴방이라던가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다. 그렇군요. 뭐 여러분들이 좋은 게 제가 좋은 거죠, 뭐. 자, 그나저나 여기서 알이랑 사라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둘 다 있어야 그래야 뭔가 원턴키를 내니까 일단 사라랑 알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트블레이드는 꾸준히 계속 걸어주고요. 네, 아리스가 가장 이쁜 것 같아. 그럴라나? 솔직히 이 파텍2 같은 경우는 파텍1 같은 경우는 미남 미녀들이 되게 많았는데 파텍2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좀 종류가 적다 보니까 누가 괜찮을까? 일단 사라는 아니고 뭐 사라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제 취향은 절대 아니고 누가 있을까? 네, 프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에서 이쁜 캐릭터라. 2에서 이쁜 캐릭터 샵언니? 네, 그러네. 샵언니. 예, 그죠. 코코나님 저랑 똑같은 의견이시네. 샵언니 제외하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카페언니? 근데 카페언니는 약간 좀 아줌마 스타일 아닌가요? 약간 좀 마담 스타일. 그 얼굴에 점 있고. 다행이다. 방금 데미지를 보고 라디슈가 또 숨졌겠구나 싶었는데 네, 2랑 원리가 다른 게 뭐... 원리라뇨? 2랑 원이랑 오타구나. 원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뭔 말인가 했는데 원이랑 투랑 다른 거라 스토리? 등장인물? 자, 라디슈가 여기 요걸 먹으러 가는 게 더 좋겠지만 요 위치가 좀 위험해서 헤이스트 한번 쓴 다음에 뒤로 빠지겠습니다. 네, 라디슈가 아줌마 스타일 직전이라고요? 네, 맞아요. 라디슈는 나이가 39살이어가지고 이미 좀 많이 늦었죠. 트레니 이거 왜 또 하세요? 한지 한 2년 돼가지고 이제 슬슬 할 때 됐죠. 뭐랄까 그 당시에는 너무 녹화 프로그램도 안 쓰고 막 아프리카 방송 야 크리 떴다 오케이 근데 안 죽어? 아프리카 방송한 거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올리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한번 녹화하고 그 다음에 고화질로 만들기 위해서 고화질로 남겨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 히트블레이드 다시 한번 써주고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미있게 보호해시다면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자들은 절이 많은데 알이 너무 매력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심지어 그 파텍1의 레온 그 정도 급만 됐어도 충분히 그 인기가 많았을 법도 한데 너무 남성층을 저격했어요 이 게임은. 자 어쨌든 여기서 직선거리가 안 나오죠. 이동거리가 완전 구리네요. 자 골렘이 거의 다 채웠네. 자 여기서도 사라한테 막탈 줘야 되는데 하필 또 안 닿네요. 이럴수가. 자 사라가 가서 한 대 때리고 아 요번에도 크리티컬 뜨면 좋겠는데. 네 아 좀 벗어야 매력 어필? 아니 남캐가? 아니 남캐가 벗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전에 그 란 같은 애 막 어깨 다 내리고 다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뭐 패션이라고 보면 패션인데 어쨌든 남캐가 벗는다라 좀 그렇지 않나? 뭐 어쨌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취향은 존중하겠습니다.